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주일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온라인 캠프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유튜브 스프링 캠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교독교총연합회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표회장직 박탈과 이단 논란, 재정 문제 등으로 내부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이 필요한 작은 교회에 중고차를 기증하도록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미션카 선교회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TS 뉴스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신앙인들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선교단체 회원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8일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회원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 회원의 접촉자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총 8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CCC 회원이 다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교회 목사와 CCC의 다른 회원도 포함됐습니다. CCC 측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건물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했습니다. 현재는 위기관리 대응팀을 구성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CC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온라인 사역 등을 통해 비대면 사역을 실시해왔는데요. 이번 확진자 발생에 회원 모두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난 31일 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주일 풍경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 회복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전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생활 방역 지침 범위 안에서 정상화하도록 권고하는 건데요. 특별히 지난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만큼 한국교회가 예배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교총 측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예배를 진행하고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길 당부한 바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위험이 아직 높은 만큼 많은 교회들은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교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1일 저희 취재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강림교회 두 곳의 예배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두 곳 모두 철저한 방역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철저한 발열 체크는 물론 성도들이 적절히 간격을 유지하며 예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광림교회의 경우 오는 7월 10일까지 이땅 고쳐주소서를 주제로 제32회 호렙산 기도회를 진행하는 만큼 방역에 더욱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교회의 방역이 외신에서 우수한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미국 MBC가 앞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 현지 날짜로 지난 5월 27일에 보도한 건데요. 성공적인 방역을 통해 예배가 시작된 한국의 상황을 전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철저한 방역과 대처를 소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배 정상화에 우려는 없었는지 묻는 미국 MBC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배 때 지켜야 할 방역 예절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방역 또 뿐만 아니라 방역도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소비운동, 그러니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운동도 또 많은 또 칭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특히 광림 경우의 경우는 3차에 걸쳐서 선한 소비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요. 네. 지난 31일 3부 예배가 끝난 뒤 선한 소비운동으로 모은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박스에 담아 그룹에 전달했습니다. 총 500박스가 전달됐고요. 박스에는 성도들이 선한 소비운동으로 구매한 생필품 등이 담겼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선한 소비운동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상공인 또 소외계층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울 때 돕는 일에 신앙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의 말 들어보시죠. 네. 사회 취약계층과 더불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것이 소비, 선한 소비 운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에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마무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캠프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5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저녁 진행된 부흥세대 커뮤니티 부흥세대 커뮤니티의 유튜브 스프링 캠프입니다. 예. 스프링 캠프는 유튜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됐는데요. 설교는 물론 다음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주제로 한 토크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부흥세대 커뮤니티는 원래 청소년들을 위해 오프라인 집회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온라인으로 캠프를 열게 됐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또 의미 있었던 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자로 나섰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설교 기회를 주는 동시에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목회에 힘을 얻도록 한 겁니다. 부흥세대 커뮤니티 원종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네. 지역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먼저는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그 교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되고 좀 각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또 참여하고 같이 좀 예배드리는 소통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복음 전파를 어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다음 세대가 재밌고 부담 없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원 대표의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한테 제공도 하고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7080 찬양 트로트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제작이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예능을 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려는 한국교회의 움직임과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 기독단체들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표회장직 박탈과 이단 영입 논란, 재정 문제 등 끊이지 않는 내홍에 주요 교단들로부터 외면당한 상황에서 한기총회 사태 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창립 이래 30년 동안 한국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법원의 판결로 직무정지된 것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엄기호, 김정환 목사 등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 밝히고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간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법정 소송까지 휘말린 상태입니다. 한기총의 재정난은 이미 지난해 10월 불거졌습니다. 당시 한기총은 임대료 7천여만 원과 직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기총은 현재 전광훈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 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는 김창수 목사 측과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비대위 측이 맞서 한기총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기총은 예장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들이 탈퇴하면서 보수연합기구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교세를 유지해주던 기아성과 침례교는 선긋기에 나섰고 기성은 절교를 선언하는 등 한기총은 더 이상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아닌 군소교단의 연합체로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기총이 분열한 이유였던 이단 영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회원들 간의 고소와 고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의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사태 해결 가능성은 멀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 차량을 구입하기 쉽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중고 승합차를 처리하기 애매한 교회들도 종종 있는데요. 교회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지 말고 차가 필요한 교회에 기증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 앞. 회색 승합차가 들어옵니다. 이 차량은 최근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무지개교회 이주헌 목사가 듣는 교회에 차량을 기증한 겁니다. 예, 자동인데 가끔씩 완전히 안 닫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완전히 안 닫히는 경우들이 있으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누르면은 네.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교회에 발이 되는 차량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래자립교회들. 미션카 선교회는 중고차를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소망을 담고 시작됐습니다. 팔아도 200만 원, 폐차를 해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건데 그냥 큰 교회에서 새 차를 교체할 때 헌물을 해서 그것을 작은 교회에 준다면 작은 교회의 성장의 역량이 그러니까 선교 역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취지를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경차밖에 없어 사역 간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던 듣는 교회 김영광 전도사 성도들과 함께 차량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에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꿈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연락이 닿았고 사실 교인들이 사실 많이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되게 놀래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차량을 처분할 교회와 기증받을 교회를 섭외해 명의 이전 절차를 돕는 미션카 선교회 사역. 수익은 전혀 없지만 이 목사는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3월부터 한 대씩 이어진 기증운동에 5월에는 스스로 동참한 것도 사역의 중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기증하는 차량 대부분 연식이 오래돼 고장에 대한 부담감도 적잖은 것이 사실. 공업사와 수리비용 지원자 등 동역자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위치, 특별한 소유,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있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함을 오늘 이 순간에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교회들의 잃어버린 발을 찾아주는 미션카 선교회. 그 따뜻한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족 상자 내 상처를 봉합하고 통일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CTS 뉴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복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신앙인들을 찾아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 참전용사 성능교회 강만원 원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6.25 때 저는 22살이었어요. 그때 학도병으로 가다가 중간 맥혀서 민간인에게 이제 고문을 받고 일곱 번 고문을 받고 이제 전쟁터는 심히 우리가 밀려서 의정부 왔다 할 때 그냥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 모교가 난산교회인데 난산교회 장로 집사 17명을 한꺼번에 산에다가 데리고 가서 우대기를 파고 거기다 묻고 총살해서 다 죽였어요. 우리 나의 형제도 7명이나 있는데 모두 다 학살을 당했고 그래도 유엔군이 있어서 결국은 회복을 될 때까지의 그 전쟁의 역사는 비참했지요. 말할 수 없는 비참했고 우리
그때 희생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문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교회 그 집에부터 댕겼으니까 성경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더 심하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전쟁이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애국가가 우리 한국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후회스럽지만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시다. 그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이 첫째라고 생각하지요. 사람도 이 몸을 다 가르르면 안 되잖아요. 그 반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죠. 한 민족으로서 민족성을 이루어야 되고 그 이상 가족을 닦는다 해서 그거 봐요. 참 울고불고를 같이 눈물이 나와요. 몇 년 만에 만나고 그래도 살았으니까 만난 사람 만나지만 죽은 사람 만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 등등을 피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서 빨리 하루라도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은 그게 제일 큰 목표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함께하는 사랑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가를 위해 소상공인 농가 돕기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사랑밭은 경기도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농산물과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광면 쪽방촌에 전달했습니다. 사랑밭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비가 위축돼 재래시장 소상공인은 물론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챌린지를 통해 작게나마 어려움을 해소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나눔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올해 여름에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 불편운동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진행합니다. 기윤실은 캠페인을 통해 개인 영역에서는 가계부를 이용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소비 패턴 돌아보기를 비롯해 이웃과 환경을 살리는 소비 등을 제안했습니다. 교회 영역에서는 필요한 물품과 간식은 골목 상권에서 소비하기와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 목적 헌금 모으기, 교회 공간 절전하기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2020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면생리대를 직접 만들면서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이 겪는 월경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한 캠페인입니다. 월드비전은 아프리카 학교의 절반은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이 없고 여자아이 10명 가운데 1명은 생리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여자아이들에게 위생적인 생리대를 지원하고 학교에 여자아이에게 친화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캠페인 참여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고가 창립 134주년 기념식과 함께 유관순 열사 전시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창립 기념식에서 이화여고 김혜정 교장은 전통의 계승과 변화의 수용을 실천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건립한 전시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전시관은 유관순 열사의 생을 담은 작품들과 추모 인터뷰로 구성됐습니다. 이화 학당의 추억부터 감옥에서 죽음까지의 삶을 전시하며 오늘날 유관순 열사의 정신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대구 제1교회에서 13회 대구 3.1 만세운동 100일주년 기념예배와 시민 위로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3.1운동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1 독립정신 계승과 코로나19 종식, 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데 이럴 때 숭고한 나라 사랑, 3.1운동 정신이 꼭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 독립을 위해 일어났던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 위로 음악회를 열고 청라운동에서 3.1 만세운동길까지 3.1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창원 임마누엘교회가 지난달 21일부터 한 주 동안 2020 성령 대망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부흥성회에서 임마누엘교회 이종승 목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면 강권적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뿌리가 내리고 든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교회의 바른 성장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 말씀이 약해졌고 두 번째가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받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고 우리 하나님께 일하며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창원 임마누엘교회는 매년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성령 대망성회를 30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7회 울산 지역 은퇴 목사 부부 초청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은퇴 목사로 이루어진 은목교회 회원 부부 150여 명이 참석한 위로회에서 울산 은목교회 전세계 회장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좋은 말로 씨앗을 많이 뿌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퇴 목사님 초청 위로회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제가 한 10년 동안 모시는 가운데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함으로써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은퇴 목사님들께도 큰 위로가 되므로 참 복받을 일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배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 전달과 오찬을 통한 교제 시간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여수성광교회가 회복을 주제로 2020년 춘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여수성광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표어로 국내외 선교에 힘쓰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 남로회가 순천 승산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사역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순천 한마음교회 임채일, 별량제일교회 오세영 목사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예장통합 순천 남로회는 목회자들의 재교육과 사역을 돕기 위해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2020년 지역사회 정화를 위한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 아웃리치는 도시를 복음으로 축복하자는 마음으로 매년 5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원주천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섬김이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멈춰졌던 우리의 섬김이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감당하는 작은 보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아웃리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교구별로 조를 나누어 8km 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가 은퇴장로 초청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인사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제주노회 사회봉사부장 정구 목사는 제주 복음화를 위한 은퇴 장로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며 은퇴 후에도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예장통합 제주노회 소속 은퇴 장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식사 교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목소리)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진들의 이 숭고한 헌신을 더욱 기억해야 될 텐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를 넘어 복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화한국 상임대표 허문영 박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요. 네. 이제 이 6.25 전쟁이 70년이 됐는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역사적 의미로서 이 한국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성경적 의미, 신앙적 의미로서 70년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역사적 의미로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로 확장하는 공산주의 그리고 팽창하는 공산주의가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을 통해서 남침을 했던 거죠.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막아냈던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거죠. 제1선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 한국전쟁이고 6.25다 이렇게 보고 예. 그 가운데 앞에서도 방송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어요. 특히 네.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13만 7천 명이 사망했고 또 유엔군이 16개 국가가 참전해서 3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17만 4천 명의 우리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낸 아주 참 귀한 아프지만 귀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70년이 되었다는 건 신앙의 눈으로 보면 희년이다, 해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 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겠다 그랬는데 네. 그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금년이 바로 한국전쟁 6.25 7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고 복음 통일이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의 정세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요. 그렇죠. 전 세계인의 이목도 함께 집중됐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 방송 같으면 뭐 남북 정상회담이다. 북미 정상회담이다. 뭐 또 북중 정상회담이다. 이런 것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데 네. 예. 일반 방송은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쉽냐?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올림픽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민족이 치러낸 올림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네. 이거를 통해서 세계적 냉전 질서가 깨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1953년 6.25가 끝나고 35년 만에 88 서울올림픽을 대한민국이 치러낸 거예요. 네. 여기에 전 세계 공산국가들이 다 와서 참여했어요. 네.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자유와 복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예. 그래서 89년 88올림픽이 끝나고 1년 뒤에 동굴아파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 헝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동독도 무너지는 거예요.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그리고 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끝내 91년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가인 소련이 붕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30년 뒤에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기에는 그 2017년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전쟁 그랬죠. 엄청나게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테러하겠다는 소문까지 났어요. 그러나 한민족이 함께해서 평화의 올림픽을 이뤄내고 결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마저 해체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도 해체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가 되는데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알빈 토플러나 짐 데이터 같은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가 열리는데 한국이 그 중심에 들어설 것이다. 2020년은 이 코로나19로 팬데믹 문명사적인 전환과정인데 한국이 K-방역으로 너무 잘 감당해서 맨날 CNN이나 BBC 보면은 코리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맨날 나오는 거예요. 한국처럼 왜 못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2020년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사실 이제 그 예전에 그 분단을 겪었던 이런 분들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생기면서 통일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예,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예, 통일을 위한 시대적 사명 어떤 게 있을지도 듣고 싶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이 시대의 약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항상 시대적 약자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 시대의 약자는 바로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실업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노동력이 과잉이 돼서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통일 대한민국이 될 때는 북한이 엄청난 시장이 되고 기지가 되고 건설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면이 바다로 쌓이고 휴전선으로 막혀있는 대한민국은 섬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70년 세계에서 뛰어난 고도성장 국가인데 성장 동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열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륙으로 마음껏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막혀있는 게 휴전선이고 북한이거든요. 복음 통일이 된다면 이 에너지가 마음껏 대륙과 해양으로 나가서 진정한 해륙 국가 시대, 옛날 로마 시대 같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 해륙 국가, 해양과 대륙을 끼어 있는 나라, 반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위대한 시대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한국교회가 이 성장 동력을 영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분오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동력, 성장 동력, 영적인 동력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할 일이다. 한국교회는 사실은 서양교회라고도 오해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1880년대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근대화,
또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 땐 동양 최초의 예수국가를 꿈꾸셨던 이승만 박사님과 함께 건국 그리고 6.25 때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예.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통일 앞에서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힘을 낼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열린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평화 한국은 또 어떤 역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2007년에 시작된 아주 조그만 단체예요. 예. 그런데 한반도에 평화 통일을 넘어서서 말씀에 기초한 통일을 하자, 복음 통일을 하자. 예. 그리고 통일된 나라가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200개가 넘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샬롬을 누리는 시대를 만들어가자. 예. 그것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통일 대한민국의 사명이다 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복음 통일, 영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기도회도 매일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또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도 네.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사실 저 오늘 나오라고 그러셔서 네. 이거 좀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예, 물어봐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저희들이 2007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작은 책 갖고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2007년에 평화 세대여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에는 이렇게 요단에 들어서라 해서 좀 더 커지고 예. 아주 내용도 깊어지고 네. 아주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책, 내용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2018년부터 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작년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청년아 예. 그리고 금년에는 요단에 들어서라. 예.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에게 한민족과 한국교회에 요단에 들어서서 그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네.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근데 이거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보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교회하고 같이 하는데 네. 진보 교회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지방과 서울이 같이 하는데 6월 25일 같은 경우는 철원에서 행사하는데 철원 기독교 연합회와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 교회가 같이 하는 행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기도회는 6월 5일부터 25일까지 하는데 해외에 있는 교포교회도 같이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금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백인 교회도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6.25 전쟁 때 16개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프랑스도 그중에 한 나라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교회도 같이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샬롬 평화는 전 세계와 함께 그러면서도 우리 지방교회와 함께 또 이념은 진보 보수를 다 아울러서 함께 그리고 6월 25일 행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 정부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철원과 함께 강원도와 함께 그래서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님과 함께하고 사실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르시는데 예. 미국의 부통령 펜스 부통령도 네. 저희가 작년 11월에 최문순 강원지사님과 제가 백악관에 찾아가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가도록 노력해보겠다는 피드백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번엔 아쉽게 됐어요. 예. 예. 그러나 이걸 한 번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2023년이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금년은 시작한 지 70년, 예. 2020년은 끝난 지 70년. 그래서 만 3년, 해수로는 4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중심에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듣고 네. 싶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꿈꾸는 거는 통일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네. 저희들은 통일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네. 왜냐하면 남한의 천민 자본주의 부패한 이렇게 문화와
북한의 공산 독재가 결합이 되면 통일이지만 이건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은 남도 북도 복음으로 완전히 사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 그러나 17절에 보면 네 손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민족에게 맡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 기초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패권과 정복의 정신으로 북한을 무너뜨리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북녘 동포들을 끌어안을 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돈과 권력과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 대국이 돼야 된다. 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돼야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국가와 민족과 함께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예. 네. 아,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 너무 귀한 질문인데요. 저는 그저 성경 말씀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치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음란과 부패와 거짓의 삶을 회개하고 성결과 경건과 정직의 삶으로 회복하고 돌이키고 마지막으로 이 민족의 시대적 과제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어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민족과 열방에 전파하는 한국교회가 또 통일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평화한국 상임대표 허문영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